하면서 둘 뿐이니까. 뭐예요? 회사를 맡으실 막내 서방님과 장차 회사를 물려받을 현서의 어미인 내가 등 돌리고 으르렁거려서야 집안꼴이 편안하겠어요? 정말 현서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막 나오셔도 됩니까? 누가 막 나가요? 난 잘 지내고 싶다니까? 머리 좋은 분이 왜 이러십니까? 현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세요.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뭐요? 그렇다면 내 아들 앞날은 내가 직접 걱정해야 되겠네요. 막내 서방님이 도저히 나하고 잘 지낼 생각이 없다면 할 수 없죠, 뭐. 할 수 없어요. 그 얘긴 아버지를 쓰러뜨리겠다는 얘긴가? 백도연 씨 죽었다 소리 들으셨겠죠? 백도연 씨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? 미워 죽겠는 나를 내치지도 못할 만큼 결정적인 약점이 아버님한테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? 뭐예요? 서방님이 백도연 씨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바로 꼬리 내리셨던 거예요. 그 연장선상에서 백도연 씨가 갑자기 죽어나간 거라고요.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? 내가 궁금한 걸 참고 있겠어요? 내 성격에?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? 내가 그 사고에 얽힌 비밀을 못 알아낼 것 같으냐고요. 정말 이 집안을 박살낼 생각이신가? 그런 최악의 상황도 각오하지 않을 순 없겠죠. 뭐라고요? 만약에 내 아들이 이 집안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식구들한테 무시당한다면 말입니다.